마무리. 네. 근데 탑에 세 명이라는 얘기는 드래곤이 그렇죠. 네, 바로 갑니다. 아, 좋아요. VTG 판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요. 이거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이거 2차까지 노립니다. 네, 탑에 세 명이라서 오래 하나 집으로 가는 판단 좋죠. 탑 커버를 위해서 다이너트 팩 건물 잘 깹니다. 네, 자르반 도지 깃발버프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정조준 이거는 네, 진행하 정조준이고요. 네, 실패. 우리 하나 저거 집에 가서 끊었더라면 2차 깨져요. 올렸어요. 2차까지 밀려. 이러면 자르반 네 버프 받고 다이아나트 패 잘 깨져. 이러면 네. 드래곤을 준 것이 아깝지가 않죠. 훨씬 이득이죠 이러면. 드래곤을 준 거죠 이건 오히려. 그렇죠. 이거로. 먹어라 너네. 네. 우리는 2차 간다. 판을 굉장히 크게 봤네요. 람머스 아이템 저 가시가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컨셉 명확합니다. 근데 지금 함정이 뭐냐면 원딜이 이지리얼이다. 그렇죠. 가시가 잘 못 받아요 지금은. 게다가 그걸 제외하고서도 뭐 다이애나라든지 특패도 지금 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이애나 평타는 그 3타 때 들어온 평타가 아픈 거지 그냥 때리는 건 사실 반사 데미지도 얼마 안 들어가죠. 게다가 뭐 다이애나와 특패 투입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템도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봐야겠네요. 물론 뭐 가시가본 아니라 다른 뭐 아이템이 네네 지금 뭐 돈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고. 람머스는 또 방어력 오른 아이템이 공템이기도 하니까요. 자, 바텀 자르반 이거 다이아나 다이아나 순간이 있어요. 자 순간이동 맞어요. 다이아나 맞고요. 네 이거 선고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다이아나를 막을게. 그냥 장 크레센더를 남기고 죽은. 오 근데 미드에서 자 근데 미드에서 람머스가 특패를 잡았어요. 특패가 내려가려는 걸 끊었죠? 그렇죠. 자 이런 미드 주면서 바텀 밀 수가 있을지. 여긴 좀 밀리는 게 엄청 많네요. 내가 잘 버텨. 상어처럼 엄청 많네요 지금. 아 이거는 밀기가 조금 저것도 이제 쓸데없이 큰 집안에 빨리 간 특패의 장점 중 하나겠죠. 라인 클리어가 진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자 바텀 먼저 밀었습니다. 미드를 막으러 가기 때문에 이걸 밀 수 있을지. 밀고 빠지기 조금 시간이 애매한데요. 다이애나 올라왔어요. 밀었어요. 밀고 빠질 수 있죠. 살아야 돼요. 문제는 따라온 챔피언 지금 엘리스 빨리 오고 있고요. 뒤에 따라온 자르반과 그렇지. 운명 대도망 대탈주. 자 전멸 골카. 이거는 우리 하나 이거 딜마스 잘 버티긴 합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다이브 전멸 썼어요. 아 이거 줄줄이 때... 끊기네요. 람머스 아,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아 진짜 안 죽네요. 람머스까지 전사 손해봤습니다. 버티기 엄청 버티네요. 이러면 여기 맞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크레슨도 없어요. 방금 전 바텀에서 죽으면서 사용했습니다. 정조준으로 그냥 라인 빠르게 밀고 미드까지 정리하는 지메어 팀. 좀 람머스 픽과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석적이지 않은 앨리스의 정글 타이밍 때문에 많이 사렸었는데 지금은 지네어 스트레스가 감을 잡았죠. 라온의 패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집에 나온 훈선수의 특패 분야까지 나온 다이애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스타트였거든요. 레드를 정말 어이없게 뺏긴 상황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유리하게 잘 끌어왔어요. 아이템들이 지금 얼건 나왔습니다. 람머스는 솔라리. 개인 캐리하기에는 다이애나 특패가 감당이 안 되죠. 네 지금 자르반도 있고. 아 근데 미지대 얼번 나와서 전에 또 베인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베인이 지금 날뛸만한 그런 구도가 나오기 힘든. 네 베인이 자르반이 무섭지는 않아요. 네 사이가팀 챔피언들 스페 다이애나. 네 그리고 주도권은 지금 완벽히 지네어 쪽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특패 템도 너무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아 지팡이가 하나. 예. 나바드 이제 나바드의 죽은 모자가 이제 완성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다이애나 바로 수색하는 곳. 어 한 방에. 굉장히 빠르죠. 게다가 또 다이애나가 순간 이동이 돌아온다면 맵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패와 함께. 자 일단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갇혀서 파밍할 수밖에 없는 VTG 라운팀. 다이애나 수호천사 그냥 바로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예언전형까지 먹었습니다. 완벽히 맵장악 시도하고 있어요. 베인 캐리가 답이었던 조합이었는데 상대 베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챔프들이 너무 잘 큰 상황. 아, 또 그 의식하고 음전자만 또 가기 때문에 당장에 베인 힘도 좀 빠지죠. 그렇죠. 자, 위험해요. 자르반 오려다가 드래곤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와드를 일단은 지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지네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운명 써버리면 되거든요. 다음 드래곤 타이밍에 또 한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타이밍에 VTG 라은이 드래곤을 주더라도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다른 행동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자자, 이거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순간이동과 운명이 변수. 바텀 봐야죠. 운명 써야죠. 자, 도망갔어. 그런데 자르반이라도 크레센도. 야, 이거 그 다음 추가타. 어? 한번 떴고요. 이게 변수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인지. 어, 이걸 그냥 싸우나요? 그래도 5대3인데? 다이애나가 들어가고. 자, 이제 도발 추가파 가져왔어. 이거는 잡았어요. 잘 싸웠는데. 베인이 투패한테만 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딜할 수 있어요. 다이애나 잡고요. 아. 이걸 이겼어요. 에이, 이거 무리수였죠. 5대3인데. 와, 뒤쪽에 있는. 와, 진짜. 자, 야, 무력파운까지 만드니까. 야, 이걸 잡았어요. 자, 이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죠? 네. 바텀 밀고라 드래곤. 그 같은 드래곤이죠, 이거. 아, 이거는 진영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네, 무리를 했죠. 네. 베인을 먼저 이렇게 물어서 녹일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자르반이 없다는 거는 탱커가 제대로 없다는 거고, 이렇게 그 람버스가 이즈리얼이나 채페 같은 챔프한테 도발 한번 걸게 되면 거기서 그냥 한타가 끝나버립니다. 게다가 람머스가 이즈리얼을 도발 잘 물었고 그 타이밍에 충격파 제대로 네. 들어가면서 하필 또 이즈리얼이 점화예요. 네.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시가부 진짜 갔고요. 진짜 가시가부 나. 가시가부 갔어요 정말로. 아, 저는 보면서 설마 했는데 나오네요 정말로. 야, 가시가부 일러 멋있게 바뀌었더라. 네. 그런 느낌이죠. 살짝 바뀌었죠. 어쨌든 한타에서 지금 람머스가 제 역할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따라잡았습니다. 꽤 따라잡았어요. 고작 3000 골드 차이. 킬은 역전.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직 진영은 유리한 건 맞는데 변수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벤이 날뛸만한 상황이 나오면 람머스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잘 컸을 때 한타 기여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 이거 공수가 들어왔어. 얼건 이지리 얼건. 보란 거였어요. 좋지 않았어요. 야, 이거 베인 언제 채우세요. 베인 베인, 오, 언제 채워주세요 선수의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걸 맞았다고 베인이 녹았을 거냐 안 녹았을 거냐라는 이야기가 그냥 별개로 집중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측하고 뒤로 전멸 쓰면서 어쨌든 다이애나 상대방 주 딜러 중에 하나 다이애나를 끊어냈어요. 베인 7킬 조나를 못 누르고 죽었어요 지금. 선수 유령무의 지금 다, 이게 베인 수은장식기 죽였다. 람버스 어쩌다 자르반 아무것도 못하고 자르반 람버스 잘 버텨요. 오, 람버스 좋은데? 오, 투패. 자, 엘릭스 따라갈 생각. 네, 이게 베인 수은장식기 되기 전에 투패가 어떻게든 물어서 죽이는 한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수은장식 나옵니다. 그리고 딜 자체는 조금 저 두 템만으로 지금 충분해요. 네, 진짜로 지금도 딜이 어마어마하죠. 람머스가 굉장히 라인 서면서 템도 잘 나와서 잘 버티고요. 그렇죠. 람머스가 또 라이너죠 지금은. 그리고 오리아나가 안 쓰인다 안 쓰인다 합니다만 충격파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네. 피거든요. 그렇죠. 람머스가 진짜 시선을 너무 확 끌 수밖에 없는 구도다 보니까는 오리아나 공에 대한 대처가 안 돼요. 아, 라인 푸시에 태양불꽃망토 부럽지 않은 가시가본 간접 효율을 보는 거네요. 예, 간접 태양불꽃망토죠. 네. 자, 진이우 방심에서는 안 됩니다. 네. 1경기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만은 12강 1일차에서도 MSH도 그렇게 역전했거든요. 그리고 3경기를 가져갔죠. 네.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 해탈의 경지 때 강해지는 게 순수 NLB 팀의 특징이다. 순혈 NLB. 네. 스페 조냐도 급해졌고요. 지금 그 람버스 무서워서 스킬 푸시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죠. 무서워서. 네. 오, 람버스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죠.
스플릿하기 좋은 조합인 건 맞아요, 지네어스테스가. 그리고 그 스플릿하는 것에 소수교전에서 VTG 라운이 이득 볼 수 있는 조합도 아닌데 람머스를 필두로 니네 스플릿? 우리 그냥 무식하게 그럼 다이브. 이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이제 미드 가요? 어 무서워요 저거 부를 때마다. 저 인치치에서 보면 진짜 카드 돌리는 거 손 벌벌 떨리겠네요. 잘못해서 파란 거 나오면 죽는 거 네. 죽는 거니까 노랑 나올 차례인데 손 떨려서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노랑 다음에 또 파란색이죠. 자 탑이차 이거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바론 타이밍도 잡아볼 수 있고요. 그렇죠. 다른 쪽 스플릿하기에는 지금 순간이동 있는 다이애나를 제외하고 태페가 가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 탑 1차를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 센스를 취하려는 네.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아 그냥 예 쉴드 받으면서 휠 받고 이야 문제가 뭐냐면 자르반이 교전에서 연속적으로 죽었거든요. 어 이거 집 가면? 자르반이의 그 어떤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르반을 때려도 지금 녹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흩어져 있다는 거 파악했습니다. 아, 지금이 기회인데 람머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싸먹힐 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싸먹힙니다. 도망. 자, 그나마 이렇게 얼건으로 느리게 만들어주는 게 말 그대로 슬로우밖에 없네요. 지금 물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지랄 딜은 거의 안 들어가죠. 슬슬 예언자의 영약을 아, 먹었죠. 네, 먹었죠. 또 우라나 우리아나 바텀 정리 슬슬 좋게 하나 더 갔고요. 람머스 태양불꽃 망토 수호천사 거의 폭탄을 던지는 느낌을 람머스 던지는 거죠. 그렇죠. 적진 한가운데로 람머스 다이브용 딜, 그리고 람머스가 네. 딜도 깨알입니다 진짜. 다이브용으로 괜찮은데요? 람머스가 또 방어력 높으면은 AD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 달고 들어오면 아까 네. 그런 모습 보였죠. 아까 네. 계속 그런 플레이 해주고 있죠 지금. 거거든요. 뭐가 빠르게 굴러오는데 뭘 달고 와요. 그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네어 스텔스가 먼저 치고 들어간 한타가 나야 돼요. 지네어 스텔스는 상대가 들어온 한타가 되면 람머스 때문에 다 도망가느라 뒤에 있는 베인 오리아나를 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VTG 라운이 그런 한타 각을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무식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어 바론 바론 쪽 방금 잠깐 무빙이 드리마스터 선수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거 한타를 유도하는 듯한 다 났어요. 오오 뭐 시동 거는 느낌 넘쳤어요. 네. 아 공 달고 있는 게 진짜 무섭네. 이거 진짜 무서워요. 머리 머리 위에 공벌레 이거 정말 위협적이에요. 와드하러 왔다 봤어 위쪽에 일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굴려팜 달고 진짜 맞죠? 지겹다! 크레센도! 자, 자, 베인이 베인이 한참 못 때렸어. 잘 살았는데요? 자, 다이나가 베인 물었는데 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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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 풀린 후에 가면 다 잡혔어요. 가면서 둘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앞에서 앨리스! 자, 그런데 잘 버텼어. 이치리얼이 무리했죠? 무리했죠? 도야! 아, 이즈가 무리했죠. 어쨌든 도발 걸리면 가시가벅과 람머스 때문에 때리는 동안 때린 족족 네. 최근 날거든요. 최초에는 네. 정화가 늦어서 충격파를 그냥 맞아버렸고 그 뒤에는 이즈가 때리러 접근할 생각을 못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제일 아쉬운 게 특패의 정화 속도가 네. 바로 풀고 전면 속도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중간에 점화가 나갔다는 거 네. 중간에 적 때문에 사실은 베인이 한동안 딜을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진짜 람머스가 말도 안 되게 잘 버텼고 람머스한테 앨리스가 또 네. 이게 포지셔닝에 트페가 이렇게 아 그 이즈가 딜하러 덩으로 오기 너무 힘든 포지션이에요. 이즈리얼이 그렇죠. 옆구리에서 스킬을 날려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는 됐구나 싶어서 앞비전을 했는데 바로 타겟팅 변경. 아 그래도 죽기는 잘 뛰었는데 네. 이즈리얼의 위치가 3과 한 번이 3과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네. 게다가 여기서 도발풀이 돌아왔네. 3초야 3초 와 도발 걸리면서 베인한테 타겟팅 되는 순간 체력이 그냥 쭉쭉 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정화가 늦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태양불꽃 망토 안해요. 네 람머스 이니시를 하는 구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니시 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카드가 좀 더 빨리 골카로 돌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거 글로벌 골드 역전 나왔고 분위기도 한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쪽은 VTG 라운이에요. 어 오리아나 아이템도 지금은 너무 아파 보이는데요. 킬은 베인이 쓸어다 맞지만 사실 숨은 공신은 오리아나죠. 그렇죠. 람머스와 오리아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또 불러가요? 아유 강호 손대 막가요. 어 그래 때려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10분째로 빠졌죠? 비슷한 비율로. 자, 와드 지우고. 여유 있어요? 스플릿을 해야 돼요. 원래 스플릿을 했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완벽히 상대방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프 컨트롤 당하고요. 그나마 바론 안쪽에 와드 하나가 와드 두 개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지워지죠 이제. 아, 안쪽에 하나 더 있는데 곧 지워 없어질 와드. 와, 지네어는 정석적인 정글 운영 무빙을 했던 거고 픽을 했던 거고. 오! 정화가 없죠 지금? 랜턴은 빨리 타야 되는데요. 이거 좋아요. 베인 굽 빠졌고요. 베인 없어요. 베인 없어요. 베인 궁 없어요 지금. 자, 이럴 때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치? 정말 좋은 기회인데 지네어가 자신감이 없죠 이제는. 네, 그리고 VTG가 진짜 지금은 너무 챔피언들이 잘 크는 바람에 VTG 좋은데요? 자, 이거 트페라든 이즈리얼 순장시티 가야겠는데요? 사실 트페는 순장시티 가기 좀 싫죠. 스펠도 정하기 때문에. 지금 공대하고 굴러가요? 슬로우 한번. 와, 저게 얼굴 맞은 이속이에요. 언제는 가능한 불협화음이 3단 부스터가. 자, 물고요. 아, 이거 물리네요. 자, 물리네요. 물리고, 무조건 물려요. 자매 막아주고, 패시 국민씨 괜찮아요. 도발, 자르반이에요. 도발, 자르반이에요. 자르반 누가 크레스 엔더! 조냐, 의미 없죠. 잘 버텨요. 라버스 엔더! 혼자 다 버텨요. 혼자 다 버팁니다.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이제 죽었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피해가 더 큽니다. 다이애나 자르반이 없어요. 맵의 한 3분의 1을 도망가면서 잡았어요. 바로 그리고 이게 베인이 궁이 없던 싸움이었어요. 자, 운명 켰어요? 봤죠? 그냥 거의 그냥 초보 느낌이죠. 아, 네, 람버스 죽었다고 상대 정글러 없는 거 아니거든요? 오! 운명 일치했어요! 정화 타이밍! 정화 좋았죠? 시간 벌고요.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이거 야 선배! 야 선배! 이지려, 이지려, 이지려. 언제 제가 세형이! 무빙! 많았어요, 많았어요. 무빙! 왜! 이지려 많았어요! 베인에게! 야! 여기서! 아스란스네요. 쓰레쉬의 변수 하지만! 이거 가져! 감사합니다! 드래곤! 정조준 피하고요. 오늘 정조준 진짜 안 맞네요. 특패가 운명 타고 오는 거 보자마자 네, 앞전멸로 들교환 시대 특패 잡아내고 쓰레쉬만 없었다면 또 이길 수 있는 싸움. 하지만 그렇게 시간 벌어주는 바람에 어쨌든 바로 가져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예측했죠 이거는? 와, 마지막 선고가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거 특패 살면은? 네, 전결로 도망가는 꽝 마무리 치명타 여긴데, 여기서 이렇게 딱 붙어서 하는 교전에서 사실은 베인이 이지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데 네, 이지 말하면 좀 위험했죠. 와, 이 사슬채찍 한방 스레쉬 합류가 네,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론 버프를 가져간 쪽은 VTG입니다. 이 글로벌 골드가 3000? 왜 운명 없죠 지금? 없습니다. 다이애나 순간이동 있어요. 네. 아, 근데 이제 파랑 이즈도 딜이 나와요. 이즈도 딜이 나옵니다. 양식이 원딜 캐리는 되는 딜인데 문제는 지네어는 그 베인 딜을 버틸 탱커가 없고 VTG 라오는 람머스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버티죠 그것도. 운전자망태도 갔어요. 지금 이즈를 레드가 정말 간절한 게 람머스 방어가 너무 높아가지고 트루 데미죠 지금은. 이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별거 아닌 도트댐이 네, 지금은 필요합니다. 너무 아쉽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은. 트페 딜, 다이나 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도 베인이 그냥 카드 콤보 둘에 체력이 반이 남았던 걸 봤기 때문에 베인 어떻게 베인 오리아나 쪽 어떻게든 노리면 이기는 건 맞아요.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다이애나가 너무 급속도로 높고 있는데 다이애나 한번 어그로 빼주고 살아가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르반이 자기가 지금 탱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몸 살아야 돼요.
아이템이 늘고 있지 않아요. 네, 맞고 시작한 한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텀 1차 이거 진짜 이니시 먼저 건 쪽이 거의 이긴다 봐도 될 정도로. 자, 그냥 무시하고 이동. 드래곤 시야였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가죠. 아, 빠르게 먹죠. 이 타이밍에 지나가다 자, 보너스 느낌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VTC 탑라인 별로 안 좋아요. 막으러 가야 됩니다. 예언자형이었군요 지금. 전기는 아직 모르는 게 맞아요. 네, 상대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은 다이나는 라인 푸시 최대한 더 해줘야죠 지금은. 자, 이제 소나 연장을 먹고 어 시원시원하게 먹습니다. 쿨도 금방 돌아오죠 저기 또. 레드 베인은 베인은 모란검 준비. 베인 헤르메스 시미터 하나 가고 운전자의 망토 하나, 아 그 운전자의 망토 하나 더 갔어요. 그렇죠. 확실히 상대가 AP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죠 지금은. 어 벤시장 마도 괜찮을 법한 게 상대방의 벤시 깎아낸 스킬이 별로 없긴 해요. 갈템이 벤시밖에 없죠. 그리고 네. 운전자 망토라는 아 뭐 아 그 수호천사 쪽 또 아. 생각을 하겠네요. 수호천사 쪽이 가능성이 또 아 빌드가 바뀌었죠 패치되면서. 네. 자 이거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뭐 글로벌고도 4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네. 한타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이 어쨌든 지금 약간 분위기를 가져가는 쪽이기 때문에. 자, 투패도 공허의 지팡이 나왔고 투패는 거의 뭐 이제 풀템 가까이. 아 근데 네. 지금 분위기가 살짝 투패 다이애나가 하다가 람머스 타워에 와서 다 죽이네. 진짜 빨리 복귀해야 돼. 빨리 복귀해야 돼요. 공달고 진짜 투패가 빨리 와야지. 와, 지금 오리아나 이 람머스. 게다가 슈렐리아도 있어요. 저게 두 가지죠. 오리아나 람머스, 모르가 람머스 둘 다 지금은 너무 네 무서워 보이네요. 이게 임롤 조합인데 그게 사실은 공 가운데 깔렸고요. 한번 맞아봅니다. 한번 맞아봐요. 네, 어느 정도인가. 네. 내 들어갈 수 있나? 견적 재고 있죠. 그렇죠. 어 베인도 확실히 마법 데미지가 이제 좀 덜 들어옵니다. 눈치 보고 있는 람머스 지금 사형선 거 컴온. 안 보여 람머스. 오, 안 보이네요. 전멸이 안 보이네. 이거 전멸?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슈렐리아 가능하죠. 투패가 정화가 있긴 합니다 지금. 지금 딜러 라인을 한번 딱 사줬거라 해도 어우 와 위치가 힘들었네. 지금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예술이에요. 어? 써본 거죠 방금. 미녀 때 한번 보여줄게. 네 모두죠 근데. 라인 상황 보시형 안 좋아서 탑은 일단 다이애나가 갔고요. 어 다이애나 지금 무빙 캐치했나요? 네 올라가죠. 어? 와드 예 지금 와죠. 뒤로 돌아서? 어? 자르반? 예, 타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 블라인 좋아요. 어 이거 이 타워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자 이번 한타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타예요. 저 다이브 해보면 지금 각이죠? 자 양쪽으로 싸먹는 아... 아 이거 타워 서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지난 스탯은 무리만 안 하면 됩니다. 자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잘하죠. 어 이번 한타는 진짜 액토리 선수가 네 자르반이 잘 들이댔어요. 잘 가뒀어요. 네, 네 상대방을 잘 차단. 가두고 잘 나오면서 에어본도 걸고요. 네. 자 앨리스도 철저히 그냥 탱이네요. 오리아나와 베인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네. 앨리스도 란두인 풀템 람머스를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자 그 다이나는 수호천사. 수호천사도 나왔어요. 계속해서 먼저 죽고 있거든요. 네. 어 베인 그냥 망토로 갔네요.
자, 바론. 바론 타이밍. 네, 특히 혼자 먹어야죠. 운명이 있을까요? 자, 오늘 유난히 정조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패도 특패도 수호천사. 네, 이건 야, 좀 부담돼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다이애나 수호천사의 이 타이밍은 진혜와 할만합니다. 소천사 두 개예요. 게다가 존냐도 있어요. 네, 이 타이밍은 좋습니다. 지금 진혜가 한 타이밍 버티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의미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번 거 지면은, 근데 이게 부담되는 게 뭐냐면은 전멸이 서로 빠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람머스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거든요. 진혜와 스테스가. 어우, 와, 람머스가 지금 네 명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구르기도 빠졌고 전멸도 없는 람머스인데 무서워서 거리 유지를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진에어 쪽이 오! 순간적으로 이속 빨라졌죠? 어이, 무슨 아수라다예요? 네. 오! 아파요! 아파요! 자, 공이 안 되죠? 어, 잘 피했어요. 네. 이즈리얼 잘 피했어요. 이게 그냥 순수 딜로 미리 치고 누르는 개념인데. 자, 근데 반피 만들어놨는데 이즈리얼이 오! 너무 많이 맞았어. 쏘나! 자, 쏘나 위험해요. 스페 물렸고 스페 존야가 정화 저 자르반이 이거 잘못 들어갔죠? 저 우레 자르반이 물었는데 판단 비슷했습니다. 아, 캐스터도 좋아요. 자, 베인 살죠. 베인이 안 죽으면은 아, 이건 소화하시는데요. 와, 람머스 너무 튼튼해요. 베인이 진짜 빠졌죠. 자, 이거 베인이 살았어. 베인이 살았어. 베인이 살았어. 베인이 살았어. 우와, 아무도 안 죽었네요. 그냥 갑니다. 미드 쭉쭉 가요. 이거를 지네요. 지네요가 지네요. 정말로. 아, 방금 저한테 좀 아쉬운 한타. 네, 잘못 들어왔어. 자, 자르반이 먼저 죽으면서 찌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경기 끝나는 분위기죠. 일단 동점 만듭니다. 이거 브이드지라오 정말 유리한 타이밍이었는데 소총사 두 개였기 때문에 한타 굉장히 할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넥서스가 밀리면서 지지 브이드지라오니 지네세스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VTG 라온 역시 저력을 그래도 보여주네요. 그 저력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또 특이한 피그라는 데서 나온 거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런 머리가 더 아프죠. 네. 삼 람머스가. 네. 버티고 버텨서 내가 모든 딜을 받아줄게. 네. 근데 거기서 좀 호응 잘해주면서 베인과 우리 하나 잘 성장했어요. 진짜 군달고는 람머스가 호러네요, 호러. 이게 근데 이론상 삼 람머스가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 제로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가져간 것도 없었어요. 네. 별로. 근데 그거를 VTG 라온이 억지로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서 네. 네,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탑 람머스 오늘 좀 랭게임에서 나오겠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닌자 람머스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스킨은 닌자 람머스였다는 거. 네. 신발도 닌자 신발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세트로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VTG 라온 1경기 뭐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일방적인 패배였죠 사실은. 네. 하지만 이 경기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니어 스테스 긴장해야 돼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양팀의 마지막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